안녕하세요. 맛있는 행복을 드리는 꼬마마녀예요. 오늘은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해물 볶음 우동 알려드릴게요. 우선 채소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채소는 뭐 집에 있는 거 여러 가지 짜투리 채소 남은 거 넣어도 좋지만 딱 세 가지 요것만은 넣어야 된다. 청경채, 양파, 양배추예요. 그냥 이 세 가지를요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양배추 같은 경우는 남으면 데쳐서 양배추 쌈 같은 거 해먹으면 맛있으니까 양배추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해물 같은 경우는 저는 문어, 그 다음에 새우, 바지락살 준비했는데요. 문어는 다른 걸로 대체해도 되세요. 이제 고추기름을 만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간단하게 했어요. 중불에 달군 팬에 오일 넉넉히 두르고 고춧가루 다진 마늘 넣고서요 달달달 볶아줬어요. 그냥 원래는 고추기름 자체를 내도 되지만 간단하게 하기 위함이니까 요걸 타지 않게 볶아주세요. 강불에서 하면 탈 수 있으니까 중불에서 달달 볶다가요 옆에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등에 물 올려서 우동면을 2분 정도 삶아주세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하면은 볶는 시간대가 맞아가지고 우동면이 이렇게 불지가 않아요. 고추기름이 완성이 되면은 우리가 준비했던 채소 있죠? 넣어주세요. 넣고서 강불에서. 이번엔 강불이에요. 해물과 그 채소가 들어갈 때 숨이 좀 죽을 수 있고 물이 수분이 많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강불에서 빠르게 볶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채소가 볶아지면요. 우리가 준비한 해물 있죠? 해물 넣어주세요. 문어 대신에 오징어, 갑오징어. 다른 해산물 넣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해산물 그냥 아니면 그 모든 해산물 있죠. 그거 넣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다 넣어주시고 이제 양념을 할 건데 양념의 순서가 중요해요. 우선 설탕 한 큰술을 두른 다음에 이거를 한번 가볍게 볶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간장 데리야끼 소스 넣을 거예요. 이때 데리야끼 소스가 가스오부시가 들어간 데리야끼 소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가스오부시를 안 넣었는데도 그 맛과 향이 나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데리야끼 소스 넣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간단한데 그 맛과 향이 나니까 훨씬 더 간단하고 쉽게 만들어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양념까지 해서 잘 볶아준 다음에요. 마지막을 뭘 넣냐? 아까 우리가 삶았던 우동면 있죠? 그 체에 받쳐서 물기 빼놨어요. 그거를 넣고서 면을 살살살 풀어주면서 볶아주면 완성인데요. 이때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죠. 강불에서 빠르게 볶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고추기름 만들 땐 중불, 그 다음 채소랑 해산물 우동면 넣고 볶을 때는 강불, 이것만 잊지 말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성이에요. 되게 쉽죠. 근데 맛은 너무 맛있으니까 꼭 한번 다들 만들어서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